묵상하고 그대로 행하고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형통한다.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이나 모든 것들을 다 통해서 정말 형통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시냐 하는 거예요. 그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큐티를 하고 그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대로 지켜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형통한 아름다운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이 약속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어렵게 되냐 하는 것이죠. 자, 복습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큐티를 위한 계획과 준비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을 꼭 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시간을 정한 것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장소도 정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개인적인 방법을 만들어 보시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의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꼭 그대로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더 하실수록 좋아요. 가령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악을 포함하셔도 좋고 기도가 좋으신 분들은 처음에 중간에 끝에 기도의 시간을 넣으셔도 좋고 자기만의 가장 효과 있는 큐티 프로그램을 한번 기획해 보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5분이 되든 10분이 되든 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만큼 풍요롭게 된다는 말씀이겠죠.